안녕하세요.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 오늘은 여기 합천에 왔고요. 저희 홈타운인데요. 지금 저번에는 마늘밭이었잖아요. 지금 뒤에는 깨밭이에요. 뒤에 좀 크게 자라있는 거는 옥수수예요. 자, 제가 오늘은 이게 촬영하려고 예쁜 배경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배경이 좀 뒤로 많이 가 있죠. 지금 여기 비가 되게 많이 와요. 지금 비 오는 거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비 올 때 뭐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좀 조명도 최대한 밝혔는데 되게 좀 어둡게 나오거든요. 감안하시고 보시고요. 제가 오늘은 열무 비빔밥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열무 한 단 이렇게 크게 준비해서 잘게 잘라서 손질해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외부로 이렇게 강의 나가거나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채식 비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보다 한수 위이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 생채 먹을 때는 저기 진간장을 좀 많이 넣는데 그분들은 다들 진간장도 뭔가 많이 들어갔다 하시면서 조선간장을 먹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조선간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조선간장 항상 만들어서 드시는데 좀 맛이 강하잖아요. 이걸로 조율을 해서 먹으면 괜찮다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걸로 비빔밥을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간장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참기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현미밥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젠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향이 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전 어릴 때 요거 되게 많이 넣어서 생채를 해 먹었었어요. 근데 오늘은 요거 이제 집에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했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그리고 깨소금 이렇게 녹차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비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볼게요. 저번에는 나무 숟가락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자, 현미밥 넣고요. 채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미밥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한 공기예요. 그리고 깨소금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깨소금. 그리고 고춧가루 아빠 숟가락으로 두 스푼 준비했습니다. 준비했고요. 그리고 젠피 좀 넣어볼게요. 조금 그래도 양을 너무 작게 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거 좋아해가지고. 빗소리 들리시나요? 아, 향기 되게 좋은데요. 이렇게 하고 참기름 넣어볼게요. 참기름은 오늘 조금 한 두 스푼 정도 넣어볼게요. 집에서 직접 깨 재배해서 하신 거라 되게 맛있어요. 조금 넣고. 그리고 조선간장은 좀 많이 짜니까요. 조금만 넣어볼게요. 아이고. 두 스푼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저희 집 조선간장이 옛날부터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했었어요. 저 어릴 때. 저 어릴 때 이렇게 정말 많이 먹었었거든요. 이렇게 먹어도 정말 살이 하나도 안 쪘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말랐었죠. 비벼볼게요. 장갑 끼고. 향이 정말 좋은데요. 오늘은 잘 안 보여가지고 유리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향이 예술입니다. 전 이렇게 열무 비빔밥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채소를 많이 먹고 싶어서 밥보다는 채소를 좀 더 많이 준비했어요. 자, 이제 다 비볐고요. 이제 먹어볼게요.
녹차 마시고 진행해 볼게요. 와, 향이 정말 좋은데요? 조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양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향이 장난 아니에요. 조선간장으로 비볐는데 정말 맛있네요. 맛이 깔끔해요. 조선 간장이 이렇게 비었는데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춧가루가 좀 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계속 비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빗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분위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열무 비빔밥에 잼피를 넣고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오늘 또 특별한 거는 조선간장을 넣고 비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간장보다 조선간장이 더 맛있네요. 제가 간장을 두 스푼만 넣었잖아요. 간이 딱 좋았어요.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소금도 맛있었고 이게 참기름이 되게 많이 고소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화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막 정신없이 막 먹었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저 진간장보다는 조선간장으로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식단 한 번씩 해보세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